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 홍철기입니다. 어제 바른미래당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서로 고성이 오가고 설전이 오가고 심지어 정병국 의원은 서류를 던져버리고 나가버렸다고 하는데요. 한지붕 세 가족 바른미래당의 속사정에 대해서 김정기 박사님께 속시원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보통 네네. 정당이라고 하면은 자기 집안에 대해서는 통합하고 아주 그렇죠. 사이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요. 예. 반대로 다른 정당에 대해서는 어떤 투쟁, 뭐 할 말은 다 한다. 특히 이제 뭐 여당이라든지 청와대에 대해서는 막 큰 소리 내는 게 정상일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지금 바른미래당은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중도 온건 합리주의,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바른미래당이잖아요. 그런데 뭐 개혁 보수도 안 보이고 합리주의도 전혀 안 보이는 행태를 요 최근에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같은 데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는 함께 뭉치잖아요. 지금 2020 총선을 대비해서 각자 따로따로 놀던 그룹들이 하나 돼가지고 완전히 뭐 전쟁 이 준비에 올인하고 있잖아요. 민주당 잘하거든요. 그런데 어쨌건 그당 이름이 바른미래당입니까? 하도 바뀌어가지고. 예, 이 바른미래당 하는 행태를 보면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사실 그 중심에 손학규가 있고 또 개혁보수를 지향하는 원래 우리 당에서 나왔던 사람들도 사실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손학규 대표가 상당히 그래도 지식인으로서 한동안 나름대로 그 제3지대의 상징으로서 개혁보수의 상징으로서 인정을 받아왔던 분인데 존경과 신뢰를 받아왔던 분인데 요 최근에 하는 행태를 보면 너무 실망스러워요. 권력이 저렇게 좋은가요? 근데 그게 요즘 얘기인가요? 제가 봤을 땐 예전부터 학세라고 해가지고 뭐 네. 여기저기 뭐 철새의 네. 대명사셨는데. 옛날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거고, 지금은 이제 드러났던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손 지사님도 벌써 이제 70이 넘었잖아요. 이제 70이 넘었는데, 사실 좀 멀리 크게 내다보고 결정을 해주었으면 했는데, 너무 누구죠? 이현주 의원인가요? 찌질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잘려버렸죠. 다음 건 정기대회가 탈당을 해버렸잖아요. 탈당해버렸죠. 이현주 의원이 얼마나 답답하면은 이 찌질이라는 이 말을 그렇게 썼겠습니까? 사실 제가 봐도 지금 요즘 손 대표 하는 행보를 보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찌질이 그 자체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 당대표들이 보면은 당대표라는 게 옛날에 총재 시대는 오너십이 있었잖아요. 쎘거든요. 뭐 기본적으로 당 대표가 당을 보통 만들죠. 예전에 YS나 DJ 그렇죠. 생각해 보면 YS, 예. DJ가 없는 당은 생각을 할수 없지 그렇죠. 재벌로 않았겠습니까? 치면은 오너 회장이에요. 총재 시대는. 그런데 지금은 대표 시대잖아요. 대표 시대는 쉽게 이야기하면 월급쟁이 사장입니다. 월급쟁이 사장이라는 건 시한부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당대표 권력이라는 게 2년 시한부고 도전을 받았을 때는 1년을 버티지 못하거든요. 이 시한부 권력에 여야를 막론하고 이 권력에 취해서 권력 남용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당권 남용을 자행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도 이 점에서는 요 최근의 역사를 보면은 자유로울 수가 없고요. 손 대표도 그런 경우라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윤리위원회 해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참, 아니, 그림을 그려도 완전 범죄를 좀 해야지 딱 눈에 보이는 그림을 그렇게 그리니까 얼마나 가소롭고 안타까움이 뭐 있어요. 자기 측근으로 싹 앉혔던 그렇죠, 걸로 지금 그렇죠. 알려지고 측근 다 있는데요.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윤리위원회 해부한 사람들이 자기 측근도 올렸잖아요. 이찬열도 올리고, 유승민도 올리고, 이준석도 올리고, 하태경도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평성을 맞췄구나.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꼼수가 있었잖아요. 올렸는데 윤리위원회에서 이찬열, 유승민, 이준석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하태경에 대해서만 징계 심사에 들어가겠다.
한 게 금방 드러날 꼼수 아닙니까?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요, 이게. 보기가 안 좋다는 거고요. 이찬열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냥 나가라고. 꼭두각시 노릇하는 사람들 데리고 유승민한테 자유한국당으로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망언을 사실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승민은 또 그 패스트 출액 그 이 상정되는 거 보면서 선 대표나 원내 대표를 향해서 직전의 원내 대표죠. 향해서 이제 뭐 민주당의 이중대 역할을 한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말을 한 거죠. 이준석은 또 안철수를 이 비하하는 그런 발언을 했고 서로 다 엮여 있습니다. 하태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노인 폄하 발언을 했잖아요. 그 발언이 뭔가 하면은 나이가 들면은 정신이 퇴락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노인 폄하 발언이잖아요. 해서는 안 될 일이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 명분이 뭔가 하면은 실질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다른 3인들하고는 달리 하태경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래서 이 징계 대상에 올렸다. 뭐 그런 건데 꼼수가 빤하잖아요. 지금 최고위원회 구성이 4대4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하고 유승민 연합군하고 손학규 당권파하고 호남파 합친 비율이 4대4예요. 아, 5대4. 5대4. 예, 5대4인데 하태경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사실 그 당대표가 또 한 표 있잖아요. 그래서 최고위원회를 장악하는 업무예요. 아, 캐스팅 보트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군요. 그렇죠. 하태경을 제명할 필요도 없어요. 다음권 정지 1년 딱 하면 됩니다. 다음권 정지 1년 딱 하면 내년에 총선 출마도 못하잖아요. 꼼짝 마죠. 꼼짝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치사한 거 아닙니까? 일종의 사당화를 노리고 있다고 완전 사당화죠. 이거는 명백한 당권 남용이에요. 사실 정치 더 이상 손 대표 정도 구력이 되면은 검도를 지켜야 되는데 사실은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긴 꼼수가 빤히 보이는 그런 아주 저질스러운 이 찌질이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손학규 대표가 창당 멤버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처음부터 들어오긴 그렇죠, 했지만은 그렇죠. 네, 창당을 주도한 인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오너십은 저 안철수하고 유승민 연합군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제가 궁금한 거는요. 네. 사실 유승민 의원이야 뭐 현역 의원이고 네. 계속 뭐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해서 뭐 그렇죠. 그런데 안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혀 뭐 언론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게 없어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소위 말하는 안철수계라는 사람들이 안철수와 실제 교감을 하고 있을까요? 안철수 스타일이 뭐 수평적 구조하에서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이제 측근 중에 몇 명이 국제 전화를 해서 이제 의견을 물어보는 뭐 그런 일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안 대표나 유 대표가 직접 서로 전화를 하면서 직접 소통은 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 전달자가 접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랬으니까 이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유승민 안철수 연합군이 결성이 된 건데 지금 현재 당권을 지고 있는 사람이 손학규잖아요. 그래서 만일에 지금 이 하태경이 이렇게 정리가 돼버리면은 최고위를 장악을 하거든요. 과반수 의결로 끝내버릴 수 있는 구조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당에서 징계 수위가 있는데 가장 낮은 것이 경고고요. 그 다음에 당헌 정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명, 그 다음에 출당 권고, 출당이거든요. 그런데 제명은 최고위원회 의결 사항이에요. 최고위원회 의결 사항이고, 당헌 정지는 윤리위원회 의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태경 같은 경우는 당헌 정지 1년 미기면 제명시킨 효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최고위원회 의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리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지금 윤리위원장이 이름이 그 송태훈가 뭐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동아시아 미래재단 이사장 출신이래요. 이게 손학규 싱크탱크입니다. 그렇죠. 손학규 싱크탱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뭐 말 안 해도 알아서 다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참 우리나라 이 정치인들이 그 시한부 당권 잡으면은 그게 대단한 권력이냐, 그게 체벌이더라고요. 거의 다수가 당권 남용을 거의 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예요.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윤리위원회가 사실은 그 도구 역할을 합니다. 윤리위원회가 사실 당대표의 적을 숙청하는, 제거하는 수단으로 도구화 돼버린 게 여야를 막론하고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민주정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여야가 똑같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게 손학규 리더십이 지금 현재 그거를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정당이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당권 남용이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윤리위원회는 별도 기구로서 당대표가 개입을 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개 짜고 치는 판이에요. 조금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네. 그 의원들 간에 지금 보면은 감정 싸움까지 치달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 분당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제 생각에 당대표 임기가 2년이거든요. 손 대표 이대로 가면은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놓겠습니까? 근데 추석까지 뭐 10% 안 되면은 그만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야 뭐 정치인들 말이야 뭐 이런저런 형태로 또 이 그림을 다 만들어서 그 권력을 저는 유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 대표 입장에서는 끝까지 그 권력을 질려하고, 또 이걸 놓치는 순간 손 대표는 솔직히 갈 데가 없어요. 이미 용도 폐기된 지가 오래됐는데, 그런데 노인이 돼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저렇게 초라하게 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뭐 유승민이나 안철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수뇌부를 장악을 해서 우리 자유한국당하고 당대당 통합을 원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당대당 통합을 하게 되면은 지분을 가집니다. 옛날에 저 신한국당하고 꼬마민주당 있잖아요. 꼬마민주당이 합당을 해서 한나라당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민주당의 오너였던 이기택 총재가 공천권 30% 지분을 가졌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도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유승민 안철수 연합군이 손학규를 쫓아내고 당권을 일단 잡는 것이 목표인데 결코 쉽지가 않을 거고요. 만일에 당권을 잡는다면은, 그들이 원하는 당대표를 내세운다면은 자유한국당하고 이제 당대당 통합을 하면서 한 30% 공천 지분을 요구하면서 아마 협상이 시작이 될 거라고 보는데, 우리 한교안 대표도 뭐 처음에 메시지는 잘 던진 것 같아요. 머리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뭐 당대당 통합은 미케닉스가 메커니즘이 복잡하다. 그러니까 쉬운 방법은 각자 들어오는 거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각자 들어오겠습니까? 쉬운 구조는 아니거든요. 당대당을 해야 자기들 몸값을 최대화하고 그다음에 공천 지분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거 없이 사실 각계로 들어오기는 쉬운 구조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교안 대표 입장에서도 잘 던진 거죠. 그래서 대안으로 청년과 여성을 비롯한 새로운 인물들을 대대적으로 수혈할 수 있다 하고 던져버린 거잖아요. 이게 팽팽하게 머리 싸움을, 수싸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총선에 임박해서는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솔루션이 나올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결국 손 대표가 끝까지 스승을 할 경우 참 이게 난감한 거죠. 아, 정치 구락부 형태로 유승민계가 따로 나와서 그 정치 구락부하고 우리 자유한국당하고 통합을 해서 그때는 이제 최소한의 지분을 30% 요구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냥 생존하는 수준에서 낮은 단계에서 요구를 하면서 또 들어올 수도 있겠죠, 뭐. 아,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바른미래당 답답하네요. 바른미래당 좀 제대로 내부 정리해서요. 국민들에게 당당한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정말 보수정당으로서 새로이 재편돼서 자유한국당과 같이 하던, 아니면은 각자 자유한국당으로 합류하던,
애국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 재편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의 한수 홍철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